폐렴구균 예방접종 안내. 폐렴구균은 폐렴이나 급성중이염, 수막염, 균혈증 등 침습성 감염을 일으키는 구균의 일종으로 정상인이나 환자의 상기도에 집락하고 있다가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 나오는 비말이나 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됩니다.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은 영아 및 어린 소아와 65세 이상의 고령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데 성인에서는 폐렴이 가장 흔히 나타나고 소아에서는 중이염, 부비동염, 폐렴 및 균혈증 등이 흔합니다. 폐렴구균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증 발생을 줄일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에는 단백결합 백신과 다당질 백신이 있으며 백신의 종류에 따라 접종 대상자와 접종 방법이 달라집니다. 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64세 이하의 성인 중에서도 흡연자, 당뇨병 환자, 만성심장질환, 만성폐질환,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를 가진 경우 알코올 중독, 간경변을 포함한 만성간질환,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나 비장기능 장애, 만성신부전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 악성종양이나 장기이식 환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 중에서도 당뇨병 환자, 만성심장질환, 만성폐질환, 뇌척수액 누출, 인공와우를 가진 경우 겸상적혈구 빈혈 환자나 비장기능 장애, 만성신부전과 신증후군 등 신장질환, 악성종양이나 장기이식 환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복용하는 천식 환자, 선천성 면역결핍질환자는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참고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택접종에 해당하므로 이상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대상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접종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